짜부짜부! 안녕하세요, 짜부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버즈 무선 이어폰 전분과 짝퉁을 비교해 보려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을 한번 시험에 빠뜨려 보겠습니다. 이래 둘만 들어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가 전분이고 뭐가 짝퉁인지 분간이 되시나요?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짜부의 3초 컷. 3 2 1. 정답은 A가 가품, B가 정품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볼까요? 첫 번째 박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버즈라고 적힌 프린팅인데요, 정품은 이래 비쳐 보면은 무지개 색깔로 빠딱거리지만은 가품은 그냥 은색으로만 빠딱거립니다. 그 옆면도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박스에 프린팅된 갤럭시 버즈의 모습도 약간 다른데요, 정품 프린팅이 좀 더 주둥이를 열고 있으며 레퍼트 라이트 모양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거는 갤럭시 버즈의 디자인이 리뉴얼됨에 따라 바뀐 점인데요, 아마 이 가품은 갤럭시 버즈의 구형 버전을 카피한 것 같습니다. 한국 내수용 제품과 중국판 제품의 비교이기 때문에 박스의 나머지 부분은 대충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윗면, 밑면, 옆면, 뒷면. 이제 박스를 한번 까볼까요? 박스를 열어보면은 박스 안쪽에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안쪽에는 갤럭시 버즈 케이스와 정체불명의 흰 박스가 있습니다. 우선 흰 박스부터 살펴보면은 정품은 이렇게 열었을 때 관물대처럼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데요, 꺼내보면은 크기별 이어팁 두 세트와 USB-C 타입 케이블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품은 열어보면은 이렇게 막 쑤셔놓은 흔적이 보이는데요, 정품과 마찬가지로 이어팁 두 세트가 있고 뜬금없는 흰색 USB-C 타입 케이블이 들어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본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디자인. 전체적으로 정말로 비슷한데요,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윗면의 삼성 로고. 정품은 검정색 유광의 입체적인 로고지만은 가품은 흰색 무광에다가 왠지 산티가 나는 굴림체 같은 폰트로 삼성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정말 비슷한데요, 케이스의 재질이나 무게 등 다른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내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주둥이가 열리는 각도가 다른데요, 정품은 약 90도 정도까지만 힌지가 잡히지만 가품은 좀 더 뒤까지 접힙니다. 그리고 정품에는 레퍼트 라이트 방향 표시가 적혀있지만은 가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열고 닫을 때 느낌은 정품은 열 때 힘을 좀 줘야 하고 닫을 때도 쾅 닫히지만은 가품은 쉽게 열리고 쉽게 닫힙니다. 자꾸 보다 보니 좀 경박하네요. 네 번째 유닛. 일단 놓고 뺄 때의 느낌은 정품과 가품 둘 다 착착 달라붙진 않지만 그나마 정품이 좀 더 느낌이 좋고요, 접착력 실험을 한번 해보면은 정품은 조금만 흔들어도 이렇게 유닛이 떨어져 버리지만 가품은 웬만해서는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닛의 외형을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놓고 보지 않는 이상 절대 못 알아볼 정도로 비슷합니다. 잠시 두 제품의 외형을 보여드릴 테니 비교해보세요. 굳이 찾으면 차이점이 있긴 한데요, 첫 번째로 정품은 방향 표시가 유닛 몸통과 이어팁에 적혀있지만은 가품은 이어팁에만 적혀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쪽 부분의 굴곡짐이 살짝 다르고 정품에는 알 수 없는 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팁 안쪽 부분이 정품은 은색이고 가품은 검정색이네요. 실제 착용을 해보면은 착용감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정품이 좀 더 귀에 꽉 찬 느낌이 들고요, 흔들어도 둘 다 잘 빠지지는 않네요. 다섯 번째 음질. 음질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는 무리가 있겠지만은 정품을 하루 동안 그리고 가품을 이틀 동안 사용해본 결과 거의 차이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로 힙합을 많이 들어서 베이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품과 가품을 번갈아 가면서 착용해봐도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은 틀릴 것 같아요. 여섯 번째 통화품질. 안녕하세요, 짜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짜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곱 번째 기능. 우선 제가 아이폰 사용자라 갖고 내부 기능은 사용할 수 없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기기를 빌려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터치 기능들은 아이폰에서도 다 작동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한번 터치하면은 재생이나 일시 정지, 두 번 터치하면 다음 곡이나 이전 곡, 그리고 잠깐 눌렀다 떼보면
1의 시리가 튀어나옵니다. 정품과 똑같네요. 마지막으로 갤럭시 버즈는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데요. 짝퉁도 무선 충전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정품의 경우 이렇게 무선 충전기에 올려놓으면은 충전이 된다는 뜻으로 불빛이 들어오는데요. 짝퉁을 무선 충전기 위에 한번 올려놓으면은 정품과 같이 충전이 됩니다. 참고로 몇 시간 동안 무선 충전을 해도 정품과 같이 약간의 발열이 날 뿐 다른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비교가 끝났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짝퉁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짜부짜부!